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 TV 경제학사 타마노이 강남. 1984년판 110페이지 3번에 노동 존중권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구독 재생으로 추천합니다. 산업혁명계의 사회적 경제적 혼란의 원인은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두고 111페이지. 이 제도를 정당한 것으로 시장을 억제했던 일부린 사상가가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나타났다. 토이슨, 호지스키는 대표로 한 홀, 그레이, 에드몬드 그레이 등이다. 그들 주장은 인구가 리카드의 노동가치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리카드와 사회주의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이 사회의 경제적 혼란을 원인으로 지적했던 정의롭지 못한 제도는 사회적 현재를 지지 않은 대상권의 발생과 관련되었다. 리카드는 만일 재화의 가치가 그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여된 노동력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경제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자본주의가 없던 사회발전의 초기에는 이것이 순수하게 나타나지만 자본주의가 있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노동은 가치의 보편적 속도이다. 이러한 리카드의 주장에 보면 노동은 노고와 수고, 농업, 공예화폐라고 했던 아담 스미스가 있고 또한 로크의 자연공명이 있다. 로크의 양심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유해 주었고 이것이 동시에 이것을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인성도 주었다. 개개인의 신체와 그의 노동은 자기 자신의 것이다. 자기 자신의 노동을 세계에 융합해서 완성시킨 생산물이 이 노동에 의해서 타인의 권유권을 배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부과된다. 즉, 그 재화의 노동을 투여했던 사람의 소유권이 부과되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만든 생산물은 자신의 것이 된다. 리카르도파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이 만든 것은 자신의 것이다 라는 원리를 일관적인 출발점으로 삼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및 자본의 소유자가 시대 및 이윤을 일본 세상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은 불법적인 공제이고 자연권을 보호하는 공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노동이 모두 생산하는 그 노동자에게 귀속되어야 노동 존속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토지 및 자본의 소유자가 막강한 권력을 주고 있어 자연적 재산권만이 영역하지 않는 인공적 재산권을 활정하려고 막대한 공제를 수준에 넣는 동시에 노동자의 몫을 생활 필요 수준의 최저선까지 인하시킨다. 불법적인 재산 제도는 부의 증대와 빈곤의 증대를 동시에 가져와 사회적 혼란과 퇴폐를 조장하고 있다. 저런 노동 존속권에 기초한 현실 비판은 매우 반량하며 그 의혹도 충분히 표현되고 있다. 다만 내용은 유럽권을 따르면서 그들 논의 112페이지 이론적 미성숙과 면점도 크다하겠다. 분배의 자연법칙으로서 노동은 자유이고 노동 생산물은 그 생산세에도 확보되어야 하며 그 생산물의 변화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호지급 주장을 통해서는 이 윤리의 공정성은 결코 평등을 실현할 수 없고 또한 평등의 원리와 양립을 받았다는 인식에 도달하여 추정적으로는 공정의 원리인 노동의 공권을 확보해 받았다. 이것은 노동 존중권으로 인해서 노동자 전체의 몫이 말해진다 하여도 노동자 내부 분배에 쉽게 노동 존중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원리의 약점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호지스킨 역시 노동 존중권으로의 이론적 약점을 깨닫고 이것을 보강하려 했다. 그 약점이라는 것은 자본의 사용이며 이윤의 정당성 여부라는 문점이다. 그는 이것을 논하면서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것이 아니라 식품이 보류된 노동자가 포함되는 동시에 노동자 자신에 의해서 생산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축적된 자본이 귀속되는 것은 그 생산에 이바지한 총량노동이라는 축적이 귀속되어야 한다. 확실히 고정자본은 축적되고 있지만 고정자본이 그 효용을 발휘하는 것은 거기에 축적되어진 과거의 노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현재 노동에 의해서이다. 고정자본이 이윤의 원천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이 아니라 고정자본의
소유의 현재의 노동에 대한 지배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 종속권의 또 하나의 약점, 즉 생산 단위의 규모가 기계, 공장의 분업의 진전으로 점차 거대해져 노동자의 노동 성과가 개별적으로 불명확하게 되어 노동 종속권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호지스키는 언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연적 보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노동이 자유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이걸로 실현 돕게 된다. 이 두 개의 논점에 관해서 호지스키는 고용자본, 노동자본의 규정과 시장 메커니즘의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역으로 노동 종속권의 이론적 기반의 취약점도 드러나게 되었다. 이처럼 노동 종속권은 미숙한 논의를 보여줬지만 113페이지 현실을 비판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이용하는 경제이론을 수립하려 했던 이력과 그로부터 생겨난 규정 릴리카드에서 마르크스가 넘어가는 교량의 역할을 다소나마 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한번 놓고 뒤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